지난 24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서는 박서진, 이민우의 일상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시청률은 리슨 코리아 전국 기준 6.2%를 기록했고,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박서진이 진성에게 보자기를 씌워주는 장면이 8.7%의 최고 시청률을 나타냈다. 특히 살림남은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11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2049 시청률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은혜 갚는 장구의 신 2탄을 꾸몄다. 지난 방송에서 장구의 신 수식어를 만들어준 박구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박서진은 동생 효정과 함께 가족의 평생 은인 장윤정을 찾아가 직접 만든 도시락과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문어 선물을 전달했다. 박서진은 효정의 지시에 따라 용기를 내 장윤정의 손을 꼭 잡고 90도 감사 인사까지 했다. 박서진은 장윤정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까지 건넸고 장윤정은 15년 전 박서진을 처음 만났을 당시 자신의 나이가 된 박서진을 보고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이어 박서진은 진성을 찾아갔다. 진성은 박서진을 칭찬하며 서진이는 성품이 착하다. 서진이 보면 꼭 내 어릴 때 생각난다고 밝혔다. 진성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가수로 성공한 것. 그는 서진이도 나이는 어리지만 비슷한 유년 시절을 살지 않았나. 서진이도 참 가슴앓이를 많이 했겠구나라고 말했다. 또 진성은 올해 서른인 박서진의 연애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박서진에게 트로트 가수 홍지윤을 추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박서진은 지윤이와는 동갑 친구일 뿐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진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자 박서진은 황급히 진성의 3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 은인을 만나기 위해 박서진은 종로 송혜기를 찾아갔다. 그는 고마운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다. 언제나 내 마음 한편에 살아있다고 밝혔고 고송의 동상 앞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박서진은 송혜 선생님은 제가 박구윤 형님 옆에서 장구 칠 때 세션인데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처럼 대해주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고송의 동상을 보며 보잘것없는 시절에 저를 항상 다독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이민우 어머니는 지난 영상 통화 이후 박서진에게 푹 빠진 일상을 공개했다. 집안은 온통 박서진 굿즈였고 신입 답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계속해서 박서진 노래를 듣고 영상을 시청하며 덕질을 했다. 이민우는 한층 밝아진 어머니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민우는 어머니를 위해 박서진과 1대1 PT 수업을 마련했다. 이민우는 박서진에게 우리 어머니 너한테 푹 빠지셨다. 장구 한 번만 가르쳐줘라고 부탁했고 대신 보디 프로필 도전에 나선 박서진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기로 했다. 이민우는 박서진과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디 프로필보다 더 심한 걸 찍었다라며 신화의 누드집을 언급했다. 누드집 사진을 본 박서진은 왜 찍으신 거냐며 놀라움을 표출했다. 이에 이민우는 아이돌 최초 누드집이었다. 도전을 좋아했다고 누드집을 찍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이민우는 박서진에게 치명적인 화보 포즈를 전수했고 박서진은 포즈를 따라한 뒤 보디 프로필 화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내 이민우가 과한 열정으로 고강도 운동을 쉼 없이 가르쳐주자 박서진은 결국 헬스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안겼다.